자, 오늘은요, CAD 명령어를 좀 배울 겁니다. 우선 첫 번째 배울 명령은 다각형 그리기를 배울 거예요. 다각형 그리기는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오각형, 그 다음 육각형, 팔각형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것도 있죠. 이런 거 이제 그림 연습을 할 거거든요. 얘는 명령어가 폴리곤이라는 명령어 쓰는데, 폴리곤이라는 명령어 씁니다. POL. 그 POL 엔터 한번 쳐보시고요. 그 다음에 면의 개수를 입력할 때 면의 개수. 면의 개수는 요 오각형, 육각형, 팔각형에 따라 달라지는데, 우선 오각형 말 그대로 숫자 5를 넣어주죠. 5 엔터. 그 다음에 중심점을 찍어요. 중심점. 중심점은 이미지 좀 클릭하시고 아무데 찍으세요. 찍어주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내접이냐 외접이냐 뜨거든요. 이거는 지금 당장 중요하진 않으니까 I 엔터 한번 쳐보시고, I 엔터 좀 이따가 수정을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방향을 보시고 직교 모드로 해서 직교 온 하시고, 직교 온을 하시고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적당한 거리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거리값은 10 좀 넣어볼까요? 10 엔터. 직교 온 하신 다음 방향을 가리키다 10 엔터 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오각형이 그려져요. 방향 선택하시고 거리값 넣어주시면 되죠.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각형을 그려봤어요. 우선 서클 명령 이용하셔서 C엔터 하시고 이미지 좀 클릭하시고 반경값은 10 정도 줄게. 10엔터. 그래서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. 이렇게. 그다음 얘는 가상선. 가상선을 바꿔주시고 이제 얘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폴리곤 한번 그려볼게요. 다각형은요 기본적으로 이 원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요. 그래가지고 이해가 좀 빠르고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다시 POL 치시고 그 다음에 면의 개수 5 엔터 하시고 그 다음 중심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I냐 내접이냐 외접이냐 I 엔터 한번 쳐보시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?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. 여기까지. 그럼 여기서 12시 방향을 클릭하던가 아니면은 3시 방향을 클릭하시면 되겠죠. 중요한 선택. 그럼 12시 방향은 이렇게 될 것이고 그죠?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해보면 3시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지겠죠.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오각형이 그려집니다. 그리고 여기 끝나신 분들은 다시 C엔터 하시고 원 또 그리세요. 옆에다가 10엔터로.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I 말고 I 엔터 하지만 C엔터로 바꾸세요. C엔터로 옵션을 C로 바꾸시라는 거예요. POL 엔터 숫자 5 엔터 중심점 찍고 그 다음에 C엔터 그 다음에 12시 방향 한번 클릭 외접 방향인데 그 다음 똑같이 반복적으로 한번 더 하시면 이렇게 그려지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 I와 C는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이 이제 바뀌죠. 안쪽으로 그릴 거냐 바깥쪽으로 그릴 거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. 우선
원을 그리세요. C 엔터. 그 다음에 D 엔터 하셔가지고 39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고 39짜리 원 하나 그려주셔야겠죠? 얘는 가상선. C 엔터 중심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D 엔터 하시고 39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. POL, POL 엔터.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오각형이죠. 5 엔터 하시고 똑같이 똑같이. 그 다음에 중심점을 클릭해야겠죠. 그 POL 엔터, 숫자 5 엔터. 중심점 클릭하시고. 그 다음 얘는 원을 기준으로 해서 외접이잖아요. 외접에 C엔터 하셔야 돼. C엔터 C엔터 하시고 그 다음 12시 방향 12시 방향 아니다 6시 방향 6시 방향으로 해서 여기 4분점을 찍어주시면 돼요. 6시 방향 4분점 클릭.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.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원 그려봤고요. 두 번째 오른쪽 거 삼각형이죠? 삼각형부터 그려볼게요. 마찬가지 C 엔터 하시고 이번에 44짜리 원을 그려야겠네요. C 엔터 중점 클릭하시고 D 엔터 44 엔터 원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3엔터죠? 3엔터로 바꿔주시면 돼요. 폴리건에서. 그리고 얘 내접이에요. 그래서 C를 I로 바꿔주시고 진행합니다. POL 엔터 3엔터 중심점 찍고 그 다음에 I 엔터 그 다음에 얘는 12시 방향이니 12시 방향 4분점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또 삼각형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왼쪽에 하단 육각형이죠? 육각형을 또 그려볼게요. 다시 정리해서 갑니다. 우선 C 엔터 하시고 중점 클릭하시고 D엔터 하신 다음에 얘는 직경이 44엔터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. 얘는 가상선. 자, 이 상태에서 갑니다. 명령어 POL 그 다음에 6엔터 중심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내접이죠. I 엔터 그리고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은 3시 방향이 한 높아요. 자, 한번 해볼게요. 방향으로 체크해야 되니까 POL 엔터 6 엔터 중점 찍고 그 다음 I 엔터 자, 방향은 3시 방향이 맞죠. 3시 방향 4분점 클릭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또 완성시켜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. 마지막은 이제 이게 칠각형인가요?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칠각형 같아요. 그 칠각형짜리 도형을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원을 그려야겠죠? 원은 얘네도 39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고 C 엔터 중점 찍고 그 다음 D 엔터 39 엔터 하시면 되겠고요. 얘는 원이 4분점 바꿔주시고 가상선 원은 가상선을 바꿔주시고
그 다음에 다시 폴리건 들어갑니다. 그래서 개수는 7이죠. 7엔터 하시면 되겠고. 그 다음에